봐, 봄이야. 나비가 머리 안 잡아. 오랜만에 좀 핀 좀 꽂아봤는데. 고우세요. 미안해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주질 못했어. 아니야, 우리 믿는 비주얼이잖아요. 아, 이제 남들이 보면 욕해요. 날씨 너무 좋지 않아? 아, 요즘 어디론가 진짜 가고 싶어요. 이런 날은 야외를 쫙 갔다가 파주 명품 아울렛 쫙 한 바퀴 돌면 최고지. 우리 내가 가자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없어. 그게 문제지, 가자 마음 아플까 봐. 눈물만 삼키는 아니, 근데 거. 거기 가면 진짜 싸요? 싸도 못 싸.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가서 그게 문제야. 가서 이게 싼 거야? 아, 그니까 원래 백화점을 별로 안 돌아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싼지 감이 싸. 없는 거야. 많이 싸? 많이 싼데 아. 사고 싶은 제품은 없어. 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약간 신제품들이 없는구나. 아, 근데 이런 명품 같은 거 보통 어떻게 구입하세요? 요즘 뭐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백화점에서 할 수도 있고 해외 직배송도 있고. 요즘 뭐. 그거 아울렛도 있고. 안 사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 코스트코 같은 데도 많잖아. 코스트코. 어, 그치. 맞아. 요즘, 아니, 눈여겨보네. 아니, 근데 코스트코 말고도 일반 대형마트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 그렇다며. 진짜 뭐, 그 이마트니 롯데마트니 그런 데서든 병행수입? 병행수입으로. 재밌지 않아? 마트 가서. 마트 가서? 아니, 마트에서 가방 하나만 사줘, 신랑 꼬셔서. 마트에서 그거 볼 시간이 없어. 그거 볼 시간이 없어. 그치. 인터넷 쇼핑하는 애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외국 명품 10개 업체가 무려 1조 8,517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다고 합니다. 5년 전보다 무려 3배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나라 성인 한 명당 명품 보유수가 무려 9개라는 통계 결과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그만큼 더 이상 명품은 우리에게 희소성이 있는 제품이라기보다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소비재로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다들 명품 3억 개쯤은 가지고 계시죠? 스트레스 받고 하면 하나씩 지르시잖아요. 아니라고요? 역시 아무리 명품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가격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입이다, 구매 대행이다 알아본 적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병행수입! 오늘 경제수다! 우리를 지름신에게 인도해줄 병행수입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아, 병행수입. 그렇죠. 요즘 병행수입 많이 하죠. 그 그러면... 마트에 들어오는 것도 다 병행수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셜에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병행수입이 많겠다. 가격이 확 싸니까. 근데 소셜에 있는 것들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것들이 일명 짝퉁들이 많다고 항상 뉴스에서 떠들어대서 사실 좀 불안하긴 한데.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정품 매장에서 산 사람들이 싸게 산 거를 배아파해서 그거 가짜일 수도 있어? 이러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실제로 저기 짝퉁이 많기는 하겠지. 근데 사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서 짝퉁들이 올 리는 없지 않아? 아니, 근데 보증을 해주잖아. 사실은 아니, 근데 보증서도 똑같이 만들어준다면서요. 그게 문제던데. 근데 문제 생기면 근데 이마트나 롯데, 그러니까 그런 대형 마트는 자기네들 그게 저기가 소송, 예를 들어서 소송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 있지. 그거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홈쇼핑 같은데? 같은 데도 많잖아요, 명품. 문제는 내가 볼 줄 아는 눈이 없네. 짝퉁인지 아닌지 사실 그 구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거는 좀 믿어야지. 그것도 못 믿으면 그렇지. 한국에서 못 사.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개인이 파는 거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면은 살 수 있지 않겠어? 병행수입 뭐 해봤어? 근데 알게 모르게 해봤을 거야. 정말? 우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직수입으로 많이 사거든. 시계? 아니? 뭐 문구 같은 거. 아, 문구? 문구를? 뭘 사는데? 뭐 문구부터 시작해서 무슨 케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 맥북 같은 거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와. 아, 여기 디자인 문구 같은 여기는 거. 여기는 많이 외국에서 들여오세요. 뭔가 만들라고 질문이니까. 외국에서 막 영어로 샬라샬라 되는 상자도 날라고. 아, 그 얘기 하니까 생각난다. 내가 인테리어에 관심 있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선반이 나온 거야. 선반을 발견해서 저거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저기에서 살래니까 선반 하는 거 수십만 원인 거야. 그래갖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막 뒤져봤어. 그랬더니 북유럽에서 북유럽 직수입이 그러니까 그 뭐라 직구? 그쵸. 그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아, 또 친절하게 영어로 이렇게 영어가 친절하진 않나? 하여튼 그래갖고 아, 친절한 건 한국어죠. 아니야 근데 언니에게 친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불친절해. 아니야 근데 사실 거기가 스웨덴인가 그랬는데 자기 나라 말로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또 영어로 다 하나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죠. 아 필요할 때 여기서 사면 되겠구나. 그리고 되게 좋아해서 좋아만 했구나. 안 신경 쓰고 읽어만 봤구나. 그러니까 아니, 나는 시장 조사 해야지. 그 왜 얼마 전에 TV에서 되게 유산균이 좋다고 떠들어댔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추천받아서 들어가서 그거를 유산균 알약을 그냥 직구로 구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다양하다. 많아. 그러니까 부품만 생각해서 맞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많지. 그러네. 직구나 뭐 병행 수입이나 그런 거 가능하구나. 가격이 훨씬 싸죠. 당신이 한 거는 직구고 이제 위즈이드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는 구매 대행. 거기도 근데 사실 대기업이잖아, 그치? 그런가? 그거 SK 쪽 아니야? 이제 대기업 됐나?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 계열에서 한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었거든. SK였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고형 거기서 하는 명품 같은 거는 이제 병행 수입. 근데 꼭 그런 마트 아니고서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동대문 지나는데 자라 병행 수입한다고 되게 크게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꼭 뭐 그 대형 뭐 이런 대기업 계열 이런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롯데닷컴이나 이런 데서도 병행 수입이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디다스 운동복을 트레이닝복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이 제품은 병행 수입 제품입니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그 명품 뭐 꼭 명품 아니라 하더라도 이름 있는 그런 브랜드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독점으로 그거를 들여와서 독점적으로 이거를 물건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가 마진을 얼마를 붙이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다른 루트가 없었으면은 그냥 그거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왜 한번 회에 나가면 막 진짜 보따리 장수처럼 막 이렇게 막 사가지고 들어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독점 수입자의 마진이 굉장히 컸던 거지. 그러니까 뭐 그냥 크게 얘기하면은 유통 마진인데. 뭐 별로 하는 거 없이 이렇게 마진을 많이 붙였기 때문에 해외에서보다 파는 것보다도 같은 명품이라도 훨씬 비쌌다 이제 이런 불만들이 되게 많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병행 수입이 되게 의아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원래 그 브랜드 본사하고 독점 수익권자하고 계약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니네한테 니네가 독점적으로 팔아라. 그 대신 뭐 이러이러한 광고라든지 뭐 아니면 가격면이라든지 하는 거에 우리의 뭐 정책을 따라달라 이런 계약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병행 수입이 늘어난 걸 보면 사실은 양쪽 다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럴 수 있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브랜드 본사에서는 자기네 뭔가 그런 그 명품으로서의 가치 꼭 명품만 병행 수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출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밸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병행 수입을 얼마나 원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독점 수익권자는 앉아서 당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이 루트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독점 수입을 하잖아. 근데 명품 가격이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우리나라 명품이 제일 2위? 세계 2위? 그러니까 제 눈이 한 두 배 커졌다.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중간이에요. 그런 거 같아. 홍콩으로 수입업자가 있잖아. 홍콩으로 판매되는 그 사람들하고 직거래를 해서 이렇게 다시 들여오는. 그러니까 그런 루트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국내의 독점 수익권자로서 보면은 배 아프지. 엄청나게 이게 큰 이슈긴 한데 내가 뭐 그들을 대변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근데 나는 요번에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하잖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병행 수입이 다 제품마다 있대. 그러니까는. 제품이 병행 수입이 안 되는 제품들이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병행 수입이 법적으로 가능하려면 브랜드 본사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자기네들도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가 물가를 낮춘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뭐 외국 관광객을 더 끌어들인다든지 사실 아까 우리 되게 놀라지 않았어? 막 1조 8천 얼마 막 이렇잖아 명품 매출. 근데 나는 상당 부분은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이 사간 것도 꽤
차지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산 거는 아니라. 근데 이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에서 사온 것도 있잖아. 아 물론 그러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든지 하는 정부의 그런 목적에 따라서 병행 수입을 확대하는 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계약 위반이 안 되려고 한다면 브랜드 본사가 오케이를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 이제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막 전면 다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가 기업까지 생각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 이미 그동안 굉장히 큰 마진을 누려왔던 독점 수익권자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 그치. 근데 다만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것뿐이야. 내가 안 사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너무 억울했잖아. 우리가 그 제품 가격을 억울했어. 인터넷을 통해서 알잖아. 얼마. 근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게 파는 것들을 알잖아. 좋은 거 같아. 우리나라에서 비싸기 때문에 외국 나가면 그렇게 여자들이 바리바리 그러니까. 아울렛을 다니죠. 그러니까 좋은 거 같아, 진짜. 그래서 싸지는 건 좋은 거지. 뭐 어차피 똑같은 물건인데.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지만 경쟁이 중요하다니까? 그치, 경쟁을 붙여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왜 독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좀 빠지긴 하는데 왜 독점 수익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브랜드가 들어올 때 자기가 직접 들어오기 힘드니까 뭔가 현지 사정에 밝은 에이전트가 있는 게 되게 브랜드로서도 유리할 수 있지.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본사 직영으로 도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아닐 수도 왜 주방용품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거 많거든. 족접 수익권자 그러니까 자기가 팔로다 개척하고 그런 것에 대한 마진을 주는 거지. 갑자기 안쓰러운 게 좀 미안하긴 하다. 네. 걔네가 처음 딱 들어와서 힘들게 막 이미지에 대해서 광고를 다 해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바라볼 때 병행 수입업자가 쫙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느 산업에서든지 경쟁이 좋은 것 같아. 경쟁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야 뭐 싸게 사면 좋은 거고. 외국에도 그렇지. 독점 수입으로 해요? 병행 수입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해요? 외국도 그러겠지. 독점 수입하다가 병행 수입업자가 풀겠지. 내가 외국에서 비즈니스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 나가봤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보단 많이 가봤으니까.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 나는 생활은 미국에서밖에 안 해봤는데 그렇게 명품 가지고 그랬던 것 같지 않아? 우리나라가 좀 난리긴 해. 뭐 장점이기도 하지. 보여지는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언니도. 왜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까? 자, VCR 보자. 병행 수입. 값이 싸니 무조건 사자 이러지 말고 우리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고요. 먼저 병행 수입의 좋은 점부터 볼까요? 당연히 가격이 쭉 내려간다는 점이죠. 유통 비용을 압축하고 줄임으로써 원가 대비 최고 70%까지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대형 매장에서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명품 브랜드를 볼 수 있으셨죠? 아, 병행 수입 덕분이랍니다. 그런데 좀 불안하시다고요? 정품이 확실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과거엔 병행 수입 제품의 경우 정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휴대전화만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제품의 QR코드를 검색하면 수입자가 누군지, 세관을 언제 거쳤는지가 바로 나타나니까요. 앞으로 패션 상품은 브랜드가 더욱 다양화되고 자파, 주방 제품 등으로도 병행 수입 품목이 확대된다고 하니 정말 신나죠? 병행 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식 수입업자 위주의 기존 관행을 바꿔야 할 텐데요. 정식 수입업자만큼 병행 수입업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 수입 시장 질서를 꼭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쇼핑 좀 나가볼까나? 병행 수입이 왜 이제 뭐 이마트나 이렇게 롯데마트 기점으로 해서 대형마트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명품 쪽으로 많이 맞춰졌는데 좀 실생활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들여왔으면 그런 것 같아. 주방용품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주방에 관심 있냐? 주방용품도 많아 요즘. 아니 그러니까 그래. 사실 예전에 왜 테파리니 이런 것들도 다 되게 그치? 비쌌었단 말이야. 피슬러가 이런 것들 있잖아. 피슬러는 여전히 비싸지. 많이 싸졌어. 하긴 이마트에서 팔기는 하더라. 근데 홈쇼핑. 홈쇼핑 가격.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거기서 맨날 주장하는 게 뭐야. 백화점에서 가보세요. 이 구성으로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 그 병행 수입 덕분인 거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로서야 정말 땡큐인 거지. 그치? 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 품질이 보증되고 나는 꼭 뭐 정품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품질이 확실하고 싸게 살 수 있으면 그거를 국가에서 좀 어떻게 책임을 져줘서 짝퉁이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엄청난 벌금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적재산권? 나 지금 왜 여기서 물어보면 이걸 국가에서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아니야 나는 고민하면서 대답을 왜냐면 나는 이게 사실 되게 그런 거 뭐랄까 왜 나라가 다 책임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에 반대고 왜냐면 나라가 그렇게 책임져 주는 게 많을수록 우리의 자유는 알게 모르게 세금은 왜 걷나? 그 값에 살 거면 아니 지금 그 세금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추가로 걷는 데잖아요. 알고 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이거든 사실은 짝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에서 지켜줘야 되는 거기는 해. 뭐 음원이라든지 영화 뭐 그런 드라마 콘텐츠들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 아까 김 PD랑 얘기를 했는데 짝퉁 가방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들어올 때 그게 짝퉁인 걸 알면 그게 내 거래도 압수된다? 아 진짜? 그러니까 짝퉁은 정말 내가 10년을 들고 다니던 가방이라도 걸리면 압수가 된대. 놀랍지?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기는 해.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물건 확실하고 싸면 좋은 거지. 싸면 짝퉁도 사? 아니 나는 품질이 확실하면 이라는 전제를 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짝퉁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애초에 별로 사실 브랜드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근데 앞으로 어쨌든 얘랑 얘기하면 그래서 경영 수입이 아마 가봐. 싸게 사면 너무 좋은 거잖아. 그렇죠. 아니, 싸게 사면 어쨌든, 좋은 거지. 그게 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가 때문에라도 부추겨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확대가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병행 수입이라는 자체가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리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뭐 그 이전에 조금씩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제 뭐 대형마트가 나서면서 이게 조금 더 판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서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데 일단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을 수 있게 해야 될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병행 수입에 나선 것 같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병행 수입을 했다 그러면 짝퉁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그 사실 그래서 참 문제인 게 그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이름 대면 아는 대기업인 거잖아. 사실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니? 다 도둑놈이야. 그럼 다들 지들 이익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중소업체가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신뢰할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왜 뭐 대기업이 뭐 그런 것까지 해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는 한편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들이 나서야 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참 딜레마인 것 같아. 요즘 또 뭐 이제 상생 이런 얘기 많이 동반 성장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물가를 낮춘다는 그렇지. 취지에서는 아주 긍정적. 아니 그러니까 나는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경쟁이 더 부추겨진다라고 하는 점 때문만으로라도 지지할 바가 있는 것 같아. 나도 근데, 그게 정품이면 너무 좋지 싸게 사니까. 그러니까 그 경쟁의 결과가 가격이 다운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아까 언니 말한 대로 이미지 구축은 독점 수입업자가 다 해놓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쏙 빼고 사실 뭐 유통 비용을 최대한 줄였다라고 하는데 그거 뭐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마케팅, 광고, 매장 유지비 그 매장 인테리어 그거 어마어마하잖아. 판매사원들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그런 뭐 그다음에 AS 비용 이런 거 사실은 병행 수입업자는 다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지. 그리고 또 저렇게 QR코드로 확인도 할 수 있다니까 그래도 아까 그 우리가 가졌던 불신 면에서는 조금 개선될 근데 수도 있을 QR코드는 같아. 조정 못해? 나 그 뉴스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저건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의심을 부르고. 아니 왜냐면 아까 철저하게 믿었는데 우리랑 얘기하다가 점점 의심으로 가고 아니 근데 생각해봐. 왜냐면 요즘 무슨 계란에도 QR코드 붙어있어. 생산자 뭐, 얼굴 뭐 이런 이렇게 거. 그렇게 한다고 그럼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아? 아니 근데 그 QR코드가 그러니까 그 계란 종류 그 포장 종류엔 똑같은 QR코드가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아닌가? 그걸 만든 사람이니까 계란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품 거기에 또
뭐 병행 수입한 제품도 딱 찍으면 그러니까, 그 업체가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QR코드만 봐가지고 그게 100% 신뢰가 걔가 되는. 책임을 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 통과했다 이런 것들이 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통과했다 예, 그 제가 그 뉴스에서 영상을 보니까 어디 뭐 심의필 약간 이런 아무도 찍어본 사람은 없어 지금. 근데 문제는 이게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와인이 찍어봤었는데 아 진짜? 안 나오더라. 아 근데 저거는 마트에 이제 시도가 된다는 거죠. 일반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병행 수입은 그러니까 내 말의 유점은 그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QR 코드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믿을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아무리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어디서 파느냐. 여차하면 얘를 소송을 걸 수가 있느냐, 얘 명성에 타격이 갈 수 있는 대상이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병행 수입이 짝퉁이 많을 거라는 그 불신감을 심어준 게 직수입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살까봐. 아 살까봐. 자기네 매장으로 손님을 불러들여야 되잖아. 같은 제품인데. 아, 독점 수입 없잖아. 아, 그런 이슈. 유머였네. 유머였네. 나 근데 그렇죠. 이랬어. 아니야 근데 실제로 짝퉁이 많이 유통된 것도 사실이잖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병행 수입이 돼서 가격이 확 떨어졌으면 하는 제품이 뭐 있어? 난 있어. 뭐예요? 자동차. 아. 자동차 가격 너무 차이 많지 않아? 정말 어떤 거 6천만 원, 7천만 원 막 이렇게 차이가 언니, 나지? 나는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어서. 우리 꿈은 꾸잖아. 외제차에 대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게 팔잖아. 우리나라가 봉이야? 막 화가 막 치밀잖아. 아니야. 근데 나 지금 생각에 그렇게 왜 병행 수입이 어려운 데에는 독점 수입업자보다는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입김이야? 입김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가격이 못 내려가게? 아, 왜냐면 그 마진이 왜 이른바 그 럭셔리카하고 중소형차하고 한 대 팔았을 때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 근데 사실은 해외에 그런 그 좋은 브랜드들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차 브랜드의 그 약간 그 높은 그 왜 배기량 높은 많은 그런 차종들의 판매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아 몰라 나 알 거 없고 그냥 난 가격만 싸서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거잖아. 그치? 싸게 살 수 있으면 최고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다 그러니까 병행 수입까지 하면은 더 싸질 거라는 얘기지. 병행 수입과 FTA가 관계가 있을까요? 병행 수입과 FTA? 교수님. 그러니까 FTA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free trade area잖아. 그러니까 서로 피차 약속을 해서 관세를 없애는 거야. 거잖아요. 관세 없애는 거야. 없애는 왜냐면 아니. 자유 free. 프리. 그러니까 ES. 자유니까. 그럼 그래서 FTA는 병행 수입이나 직수입 아니 뭐라 그래야 돼? 아니야 병행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관세가 그렇죠. 있어 세금이 있어 그러니까 병행 수입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FTA를 한 나라에서 병행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관세가 없으니까 그러면 가격을 훨씬 더 다운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는 근데 하겠지. 근데 그게 병행 수입 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건 물론 아니지. 우리가 예를 들어 직구를 해도 그거는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문제야. 그리고 독점 판매권자도 그럴 거 아니야. 같은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가격을 낮추는지 안 낮추는지 보면은 얘네가 세금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왜 이를 앙 다물고 얘기하냐? 아니 왜냐 봐봐 지금 유럽하고도 하고 미국하고도 하고 남미 뭐 칠레 같은 나라랑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뭐 그러니까 뭐 와인이야 그렇다 치고. 다른 것들 보면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되는 그런 네. 것들 보면 관세 그렇게 없어졌다고 가격 그렇게 다운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약간 핑계였다라는 느낌도 드는 거야. 세금 핑계 대고. 근데 그러니까 병행 수입업사처럼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 데들은 사실은 그런 게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이런 그 저기 지역들하고 FTA를 맺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 우리 관심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 국가들하고 FTA를 한다고 해서 아 일본은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추진하는 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FTA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중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소비재들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FTA를 했을 때는 또 다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캐릭터 상품들 좀 싸질라나? 우리 애들 환장하나? 애기들이 환장하겠네. 아우 그 핑크 개. 핑크 개. 왜 국산을 애용하지 않아? 어?
요즘 애들 중국에서도 아니야, 아, 인기 좋아해. 때문에. 아니 아니 진짜 우리나라 캐릭터들도 되게 좋아하긴 해. 보통형을. 보통형 지나갔다. 아 정말? 로보카 폴리가 최고다. 아 지나갔다 로보카 아니 저기 뽀로로는. 근데 이제 그래도 여자애들은 그 핑크 그 캐릭터 그런 게 있어. 로망이 있어. 아 근데 너무 어려워. 뭐 이렇게 다 달라. 네, 뭐. 자 정리해보자. 오늘 그래서 우리 주제는 병행 수입인 거죠. 근데 우리 솔직히 우리가 병행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병행 수입하고 딱 구분을 한 거지. 아니 사실 그것도 아니야. 뭔지 하도 그치? 떠들어대니까 병행 수입이 뭔지가 그러니까 들어온 뭐가 있지? 꼽아보자 한번. 종류가 뭐가 있어? 일단 우리가 예전부터 그 매장에서 사던 그런 게 있잖아. 그건 이제 독점적 수익권자가 이제 그걸 한 거잖아. 정식 매장에서 사는 거지. 정식 매장에서 사는 거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가 있어? 직접 구매하는 아 직접 구매 그치 그 나라 사이트 인터넷을 통해서 까까까쩡쩡쩡 아 직접 구매하는 거 있어 그래 나도 그거 알아봤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그러면 너 뭐 있어 아 구매대행 구매대행 이즈미드 뭐 이런 사이트 통해서 그래. 구매대행, 맞아, 구매대행 이런 거 있고 근데 어우 다 필요 없지 우리는 그냥 정품을 싸게 사면 땡큐인 거지 아 근데 아, 구매대행 이런 데는 정품인지 믿을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왜? 항상 모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모든 통로 유통 경로를 믿을 수 없는 게 이게 정품일까 아닐까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관리가 철저하다면 물품 가격이 싸지는 어떻게 보면 직접 구매가 제일 확실한 거 아니야? 해외 사이트에서? 어. 그 사이트가 제대로 아 오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 아닐지도 근데 모르고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오래 오는데 걸리잖아. 너무 오래 걸려 배로 오고 그러면 몇 달 걸리고 일단은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아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게 있겠어 당장 생각난 게 뭔지 알아? 우리가 나 그냥 제값 주고 살래 이러잖아 근데 우리가 사는 매장에서 사는 건 제값이 아닌 거잖아 잔뜩 부풀린 값이잖아 근데 이런 유통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제값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 그렇기는 하지. 아니 그리고 사실은 소비자들이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경쟁이 되는 거고 그 누가 됐던지 간에 다른 채널에서는 어떻게 파는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면서 가격이 낮아질 그런 그 상황이 조성되기는 하지. 그러니까 고생스러워도 그래야 되겠네. 아유 안 사고 만다. 안 사고 만다. 살래 싸게. 우리가 오늘의 예쁜 이판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아 진짜? 뭐 하는데? 병행 수입에 관해서 한 줄로. 나 펜 어디 있어? 꼭 한 줄이어야 합니다. 아 진짜? 한 줄? 글씨 되게 됐다 조그맣게. 자. 병행 수입에 대해서? 병행 수입. 나 뭐. 병행 수입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줄로 적어봤는데 세진 언니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이거. 더 다양한 아이템. 내가 지금 직구하려고 찍어놓은 그 북유럽 어디에서 날라와야 되는 개를 우리나라에서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네. 좋지. 그러니까. 언니는요? 나 뭐. 난 항상. 싸면. 모든 뭐 병행 수입이건 직구건 난 상관없어. 싸면. 땡큐. 나는 신뢰가 경쟁력. 자 그러면 종합하면 오늘 결론 나왔네. 자 일단은 신뢰와 경쟁력. 일단 믿을 수 있고 싸게. 그리고 더 다양한 그치?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미리 이거 즉석에서 지어낸 것도 이렇게 정리를 아름다워요. 잘해. 참 멋집니다. 그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하셨어요. 더할 나위가 없죠. 그죠? 수고하셨어요.